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죠. 바이오니아, 데브시스터즈, 대유플러스, 엔시스, SD바이오센서, 두산인프라코어, KT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롯데정밀화학, 에코프로비엠, 한국전력, SKC, 아모센스, 롯데정밀화학, PJ메탈, 더존비지온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하나솔루션, 포스코, 코프라, 두산인프라코어, 에코프로비엠, SK가스, 현대차 올렸네요. 자, MTN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들어있습니다. SKC, 아모센스, GS건설, 하나솔루션, 데브시스터즈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게임주가 좋은 얘기가 없어요. 맞습니다. 중국 이슈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셧다운이라든지 거기다 신규 판호 중단, 그리고 중국 자국 내 기업들한테는 또 신규 게임 승인 중단,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어떤 규제 좀 피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중국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도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기업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보기엔 데브시스터즈가 조금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봐집니다. 이게 게임업체들의 잘 아시겠지만 게임업체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타업종이긴 하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도 중동적인 어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 두 업종이 될까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그러니까 주력이 동전 양면처럼 어떤 주력 그 섹터는 있는데 그게 매출 다 변화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데브시스터즈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어쨌든 6일날 일본 앱스토어에서 쿠키런 킹덤 인기 게임 3위로 등급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앱스토어에서 상당히 좀 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다른 시장에서 다른 시장을 개척하게 나가게 된다는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걸 제가 보기엔 데브시스터즈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또 유럽 진출, 그러니까 유럽 24개국에도 진출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 엠게임 같은 기업들이 어찌 보면 좀 데브시스터즈를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은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매출저 다변화 이런 부분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설 자리가 없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타겟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어찌 보면은 데브시스터즈가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란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더 큰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모바일 게임 섹터 내에 지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은 상황을 타개를 할 수가 있고, 결국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 주식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투자 심리는 결국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건 결국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럼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반전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좀 기업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를 좀 벤치마킹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아마 오늘 이런 그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자적인 노선에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7월 달에 카카오 게임즈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기분 좋은 얘기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오늘 상한가까지 찍고 가서 풀리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업종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60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웹젠도 지금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 규제를 넘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낸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흐름 한 달 새 50%도 올라갔고요. 기관의 네. 또 순매수세도 굉장히 좀 매력 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조금은 악재가 있는 종목인데, 두산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 네. 예, 떠들썩하죠 지금.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삼성중공업이 이미 거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상감자 그리고 위상증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금 7월 달에 그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 또 위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산인 프로커 같은 경우도 무상 감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무상 감자가 끝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 무상 감자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가 흐름에 그 주가 흐름과 유사한 흐름이 예.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불가피하게 이제 유상증자도 진행이 될 건데 유상증자 가액이 6,95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1,450원 기준을 하게 되면은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일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도 양갈래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6,950원 정도 내가 싸게 주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만큼 수익이 발생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유상증자 가액이 6,950원이라는 건 그러면 7,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엄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상 감자를 하는 건 결국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조치인 것이고 이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30%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30% 정도 주가가 할인될 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그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강 후행으로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오늘 이후에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게 단발성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업황이란지 어떤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종목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기업종 섹터 내에서 비슷한 종목이 두산 밥캣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안주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5%나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8,300억 원대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유상증자를 할 경우 8,000억 원대 규모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주주가치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6거래일째 역시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오늘도 청보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KC도 그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증설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박입니다. 동박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증설을 나섬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배터리 3사가 서로 누구 할 것 없이 공격적인 증설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생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양극박 뭐 동박 이런 것들이 어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소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첨보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상승이 나왔고 오늘 SKC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방업체들의 어떤 효과가 언제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어쨌든 SKC는 전고점 돌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18만 원 돌파가 됐는데 최근에 SKC 같은 악재도 있었거든요. 그 SK 텔레시스였던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대표 이사였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또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악재보다는 업황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만 다시 이탈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뭐 추가 상승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4%대 강세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8만 500원에 그리고 또 외국인은 7일 연속 또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SKC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